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들리세요? 최근에 가장 재밌게 한 게임 하나 말씀해 주시죠. 어저께 했던 피파 20이 되게 재밌었습니다. 피파 22? 네네. 피파 22와 피파 21의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. 차이가 없습니다. 피파 22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나옵니까? 안 나옵니다. 토트넘을 하시면 손흥민을 운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PSN 플러스 가입자분들은 어저께부터 다운로드 86,000원 안 내시고 받으실 수 있어요. 좋은 정보 재밌게 하실 수 고맙습니다. 용사님, 네? 플스 대 액박?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보세요. 닌텐도 스위치 게임 추천 한 3개만 해주십시오.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. 그거 그 스위치 기에 헌트다운이라고 있습니다. 헌트다운. 콘트라 느낌인데 콘트라만큼 몰드하진 않고 해볼만해요. 난이도도 적당하고. 오, 재밌겠는데? 헌트다운 네. 재밌어 보이네요. 풀타임이 어느 정도 짧습니다. 3시간 반에서 4시간. 아, 딱 좋다. 고맙습니다. 처음에 딱 재밌는데 긴 게임들 있거든요, 요새. 그러면 자. 지칩니다. 네, 다음 게임. 본격 취향은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게임.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게임. 기적의 분식집. 무지 재밌게 했습니다. 기적의 분식집. 야, 딱 봐도 재미없을 것 같다. 아니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정말 재밌어요. 저도 이게 기대를 안 했는데 어우, 그냥 이게 뭐냐. 야, 정말 최악이네요. 야, 정말 이 박사님한테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게임도 있다. 이게 은근히 재밌다. 좀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게임을 해봐야. 그러게, 이런 걸 해야지 방송이 흥하는 건가요? 본인이 비주얼이 안 되면 이런 비주얼 게임으로 한번 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 리베리 합시다. 리베리. 리베리? 방식은 2D 젤다 느낌인데 그리고 그래픽은 약간 마더 느낌 나는 그런. 아, 괜찮네. 귀엽다. 난이도도 쉽고 그 짧고 일단 무엇보다도 한글이고 짤막짤막해요. 북미 한글이고. 스토어에서 사도 됩니까? 괜찮다. 이거 북미 e샵에서는 한글이 없는 것 같아. 아, 그래요? 고마워요. 전화 연결도 네. 해주시고 후원은 안 해주고 있지만 후원했다니까 여러분.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습니까? 네. 그 플스 5 사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? 그 트리거 버튼이 완전 신세계더라고요. 네. 진짜 기가 막히고 스파이더맨은 정말 재밌어요. 사실 안 해봤거든요. 스파이더맨을 해야지 했는데 스파이더맨은 꼭 강추입니다. 제가 꼭 해보세요. 그러고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 전문가잖아요. 네. 저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취미로 생각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망했다는 거잖아요.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됐네요. 급성장할 때가 있었어요. 신나게 노를 저었어야 되는데 네, 망했다고요. 즐기면서 편안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지금도 너무 재밌거든요. 고마웠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